와, 주택가에 호랑이라니. 보고도 믿기지 않네요. 대체 누가 이 위험천만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동네분의 소개로 어렵게 그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호랑이 아빠, 야, 지아야. 어, 야, 여보, 야. 우리 dari Korea gitu. Iya. Oh, untuk ketemu Bapak Aris. 딱 보기에도 평범하지 않은 이 청년. 마침 호랑이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야, 무간 좀 그 말로만 듣던 호랑이하고 사시는 분이 이분이라고 하시는데 어우, 엄청 포스가 엄청 밀려옵니다. 그 고집은 어머니도 못 말린다는데요. 예. 어머니 아빠 하리마오 이도 이도 남아냐? 몰란. 어? 몰란. 몰란이야. 예. 호랑이와 같이 산지도 8년째. 청년은 그 세월을 하루같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왔다고 합니다. 뼈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바르는 거 보니까 엄청 이 키우는 호랑이를 엄청 사랑하시나 봅니다. 정성이 정말 대단하죠. 아, 마침 이게 점심 시간에 와서 이게 호랑이 점심 시간에서 다행입니다. 끼니마다 호랑이의 식사를 챙기는 건 늘 그의 몫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강아지도 아닌 맹수 호랑이인데 정말 괜찮을까요? 그런데 청년을 보자 오리간까지 부리며 호랑이도 무척 반가워합니다. 그들만의 신호에 사뿐사뿐 다가오는 호랑이. 그런데 보호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보기만 해도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아이고, 가슴이 철컥 내려앉네요. 정글에서 어미를 잃고 헤맬 때 이 청년이 발견해 지금까지 함께했다는데요. 청년을 마치 어미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양이 앞에서 마치 쥐처럼 도망가는 호랑이. 이럴 땐 그냥 강아지 같네요. 호랑이가 사람을 부끄러워해서 이렇게 저기 왔다 갔다 숨는 건 처음 보네요, 제가. 친구처럼 가족처럼 청년과 호랑이가 오랜 시간 나눈 교감이 정말 대단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저는 가까이에서 맹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려 한 발 물러서 지켜봤습니다. 호랑이와 인간이 이렇게 가까울 수 있다니 볼수록 신기하기만 한데요. 아, 이 호랑이가 아무래도 그 이분하고 이게 친구 같고 형제 같지만 아무래도 맹수니까 이게 옷을 좀 두꺼운 걸로 그리고 좀 이게 목을 보호할 그렇게 장비를 갖추고 오셔야 된다고 하네요. 예. 8년이나 서로 살을 맞대며 신뢰를 쌓았다는 청년과 호랑이. 여린이 마주니 인사 따하네. 그 청년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철장 안으로 들어가 호랑이와 더 깊은 교감을 나눈다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안으로 향하는데요. 정말 괜찮을까요? 보는 제가 다 떨립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한테 아양을 떠는 모습입니다. 이 호랑이 친구 성격이 예, 뭐 놀다가 또 가버렸다가 놀다 가버렸다가 예, 그렇게 장난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지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호랑이와 함께 살을 맞대는 사람은 세상에 이청년 한 명인 것 같은데요. 청년에겐 작은 꿈이 있다고 합니다. 반다운 여리 운동 마사드판 이도 하라파냐 기바기만아 이도 바바 하라파냐 야 남티냐 렌차나냐 ditambah lagi. Oh. Jadi nanti rencananya kan diperbanyak. Oh. Selamanya ya. Mau ya. Yeah. Maksudnya di hutan sudah enggak ada tempat. Oh, mau cari tempatnya. Di hutan kan enggak ada tempatnya sekarang. Oh, gimana? Di hutan kan sudah enggak ada tempatnya, sudah oh, diburu sama orang. Jadi untuk menyelamatkan harimau ya dengan cara satu-satunya kan seperti ini harus dipelihara.